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정확한 사망 경위는 지금 조사 중인데 다만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재심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른 아침 대법원 정문 앞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빼곡합니다. 잠시 후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나옵니다. 오늘 오전 7시 15분쯤 81살 최모 씨가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. 80대 주정 할아버지래요. 다는 것 같은데요. 대법원 측은 최 씨가 어제 오후 2시 반 도서관을 이용한 뒤 다음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때까지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청사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던 겁니다. 최 씨는 한 의사를 상대로 오진 관련 1,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. 이듬해 재심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달 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남모 씨는 오늘 첫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극단적 선택 사유가 명확히 규명되진 않지만 대법원 안팎에서 판결 불복성 분노 표출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